안녕하세요, 제프 씨. 안녕하세요, 유진 씨. 유진 씨, 주말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주말 동안 잘 지냈어요. 제프 씨, 주말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하지만 심심했어요. 왜요? 쉬고, 조금 쇼핑했어요. 유진 씨요? 저랑 어떻게 비슷해요. 지냈어요? 저도 쉬고, 쇼핑하고, 올림픽을 봤어요. 이제 올림픽 끝났어요. 네. 좋아요. 봐요. 그래서, 제프 씨, 우리 오늘은 평소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있을 때 필요한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 볼까요? 준비됐어요? 네,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단어 발음 도와주세요. 네, 우리 그럼 지금부터 단어 같이 공부해 봐요. 제프 씨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당연하죠. 이름, 이름, 성명, 성명, 나라, 나라, 국가, 국가, 나이, 나이. 생일, 생일, 키, 키, 신장, 신장, 취미, 취미, 습관, 습관, 버릇, 버릇, 전화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집 주소, 소개, 몸무게. 체중. 체중, 약속. 약속, 친구와 놀아요. 친구와 놀아요, 모임. 모임, 완벽했어요. 이야기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봐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윤진이에요. 아? 제프 씨 무슨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혹시 몇 살이에요? 저는 30살이에요. 언제 태어났어요? 1972년 7월 31일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7월 31일이에요. 언제 태어났어요? 저는 10월 2일에 태어났어요. 키가 어떻게 돼요? 제 키는 158cm예요. 키가 몇 cm예요? 저는 187cm예요. 윤진 씨는 신장이 얼마나 돼요? 저는 158cm예요. 네, 작아요. 키가 어떻게 돼요? 저는 87kg이에요. 몸무게가 몇 kg이에요? 제 몸무게는 43kg이에요. 제프 씨는 키가 얼마나 돼요? 저는 87kg 정도예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넷플릭스 보는 것이에요. 제프 씨는 얼마나 자주 양말을 바꿔요? 저는 하루에 한번 양말을 바꿔 신어요. 운전할 때 무슨 습관이 있어요?
저는 운전할 때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제프 씨, 어떤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제가 자주 늦게 자요. 늦게 자요. 나쁜 버릇이. 전화 번호가 뭐예요? 아,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에요. 제프 씨 이메일이 뭐예요? 제프지게 123 골뱅이 gmail.com 예요. 이메일이 뭐예요? 아니, 카카오톡 아이디가 뭐예요? 아,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초코도둑이에요. 저장해 주세요. 집 주소가 뭐예요? 제프지게 도로 123이에요. 어디에 살아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윤진대로 고개 30에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다음 주 주말에 괜찮아요. 그때 만날까요? 제프 씨, 언제 만나고 싶어요? 아, 토요일 날 저녁에 괜찮을까요? 다음 토요일 날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 있어요. 제가 메시지 보낼게요. 제프 씨, 다음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으세요? 아침에 10시 아니면 11시에 괜찮아요. 혹시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네, 다음 주 일요일 어때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사실 요즘 바빠요. 다음 달 괜찮을까요? 네, 다음 달 괜찮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11번과 12번 어떻게 달라요? 아, 제프 씨. 설명해 주세요. 네, 11번과 12번은 진짜 진짜 비슷해요. 하지만 11번은 우리가 친구와 다시 약속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12번은 예를 들어 병원, 아니면 뭐 은행, 미용실 이런 데서 직원과 약속을 만들 때 사용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대화할까요? 네, 우리 조금 간단한 대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프 씨 먼저. 제가 먼저 갈까요? 네, 괜찮아요? 제프 씨 먼저 해주세요. 윤진칭 이 주부모님이 무슨 나라에서 왔어요? 당연하죠. 저의 저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프 씨의 조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세 명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아, 제프 씨의 외할머니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프 네. 씨, 외할머니는 캐나다 어느 도시 사람이셨어요? 캐나다 작은 도에 태어났어요. Prince Edward Island에서 왔어요. 저그섬 알아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예뻐요. 네, 저도 들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섬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윤진 씨 잘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프 씨,
아버지, 제프 씨 아빠의 키는 몇 센티미터세요? 아마도 182cm이에요. 윤진씨는요, 아빠가 몇 센치예요? 저의 아빠의 키는 180cm예요. 네, 오, 제프 씨 아버지 키가 진짜 크세요. 네. 와. 윤진 씨, 제가 윤진 씨, 얼마나 자주 모임이에요? 저는 친구들 모임. 저는 친구들 모임이 두 달에 한번 있어요. 네, 자주 없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주 없어요. 슬퍼요. 제프 씨, 제프 씨는 그 대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교수님 모임 있어요? 보통 대학교 보통 학기 먼저만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없어요. 그러구나.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 많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제프 씨는 잠 자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어요? 잠 네. 언제 잠을 자요? 네, 잠 자기 전에 어떤 습관이 있어요? 전에 제가 화장실 사용해요. 네. 치 해요. 그쵸. 양치해야 해요. 그리고 조금 쉬어요. 네. 쉬고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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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 봐요. 윤진 씨는요? 잠 전에 어떤 습관이에요? 저도 잠자기 전에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넷플릭스 2시간, 3시간 보고 자요.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아, 나쁜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아, 좋은 습관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연습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프 씨, 저도 즐거웠어요. 이 평소에 자주 하는 질문 연습 많이 하면 아마 대화할 때더 즐거운 대화 할수 있어요. 진짜 제프 씨,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